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우내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의 유효성 검사 기능 중에서 입력 날짜를 제한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날짜 제한 범위를 두는 것입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2020년 입사일 경우에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만 입력이 될수 있게끔 범위 설정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설정에서 제한 대상을 날짜 2020년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입력합니다. 2020년 1월 1일 끝 날짜는 2020년 12월 31일 설정을 해둔 다음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입력을 합니다. 2020년 해당 제한을 둔 범위의 날짜는 입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외의 연도나 해당 연도가 아닌 날짜를 입력할 때는 오류가 납니다. 세 번째 한번 입력을 해보죠. 2010 5월 8일 이럴 경우에는 에러가 납니다. 날짜를 고쳐야겠죠. 연도를 고치고 다시 입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거래와 관련된 매출 날짜를 입력할 때이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